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꿨니? 아닙니다. 그럼 무슨 꿈을 꿨니? 털개를 잡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왜 울고 천천히 빠져 있어, 리발?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록다구이!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프닝 때 아주 기가 막힌 나레이션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나레이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썸네일에서도 알 수 있겠구나.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털개를 잡아서 간장 게장을 만들어보자. 제가 작년 4월에 야간 해루질을 하다가 털개를 잡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 보고 갈게요. 여러분, 털개입니다. 털개. 와, 털개 크다. 와, 털개 큰 거 처음 봐요. 와. 와, 둘이 싸우고 난리였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은요. 편집까지 다 했는데 그때 그 컨텐츠를 성공하지 못해서 올리지 못한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제가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쓸모가 있었다. 잘했어, 레이키야. 잘했어. 자,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만 나오는 털개를 잡아가지고 한번 간장 게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 게장을.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털개는 4월부터 금먹입니다. 4월에 털개를 채취하면요, 저는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돈을 롯나 내야 돼요. 지금이 3월달인데요, 3월 남아있는 동안 한번 꼭 한번 털개를 잡아, 제발 털개 잡게 해주세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해루질을 하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레츠 고. 아, 이것도 진짜 빵머니처럼 해루질 롯나 오래 하는 거 아니야? 털개 쉐기를 잡으러 방패질을 롯나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흐차. 개깡구슬 리벤지 한번 해야 되는데 롯나 귀엽게 더럽게 생겼다. 파도 소리 별로 안 나는데 생각보다 많이 일렁이네. 자, 일단 털개는 새끼들은 돌 밑에 있고 큰 놈들은 여기 이런 데 놀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돌 밑에도 있긴 할 거예요. 이 돌에 없네. 이 돌에 제일 큰 희망을 걸었었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 롯데피다. 없다. 자, 역시 이 헌터팡의 라삭운이란. 얘 왜 이렇게 커? 얘는 진짜 내 거보다 조금 작다 버려. 뭔 개소리야. 오줌 싸지 마. 털개가 어쩌면 팡문이 잡는 것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괴롭 같다는 거죠. 털개야, 털개야, 나 좀 보자. 저 문어 아니지? 아니네. 사실 이제 팡문이 잡아서 문어에 대한 큰 미련 없습니다. 진짜 3m짜리 문어 아니면, 잠시만, 이거 뭐야? 엄청난 크기의 집게를 가진 돌개인데. 근데 돌개 필요 없잖아. 오늘 털 개새끼 잡습니다. 아니, 어덜트 털개. 이거 뭐야? 라삭 해삼. 또 있네 또. 와. 아니, 해삼은 야. 곰, 황, 야야, 더뱉지 버려. 자, 역시 여러분, 이 털 개새끼 몸값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롯나게 안 잡히니까요. 식당 한 데 가시면 털개탕 하나 시키면은 한 10만원쯤 합니다. 엄청 비싸죠? 근데 맛은 진짜 맛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롯나 기호 물고기다. 얘는 꼭 한번 잡고 싶은데. 얘는 꼭 한번, 꺼져, 롯나 꺼져. 털개야, 괜찮아. 털개탕 안 할게, 괜찮아. 잠깐 나와봐. 오늘 여러분, 긁는 거 같죠? 더 해볼게요. 황무이도 그러다 잡혔어요. 얘 해루질이란 게 계속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룽독이에요, 룽독. 우와, 성게 롯나 크다. 보세요. 우와, 롯나 크다. 치료에 검은 밤송이 버려. 야, 이건 뭐야? 야, 이거 해초 진짜 이상하다. 로추 같네? 뭐지, 저 빛나는 거? 아, 이거 금속이구나. 버린 래끼, 미친 래끼. 얘들아, 치새끼야, 내가 목덜미 잡아줄게. 아, 로나발라 순간이동 리발레끼. 불가사리 이렇게 뭐 먹고 있는데? 불가사리가 포식한 장면을 둘 수 없다. 너 뭐 먹고 있니? 아, 해초 먹고 있었구나. 해초 먹어. 근데 뒤집어 놓을게. 자, 여러분,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야간 해루질이 시작됐네요, 리발. 내일 또 올게요. 라삭라삭.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털개잡이 2일차입니다. 오늘은요, 털개 야행성이긴 한데 한번 낮에 와봤어요. 왜냐면 낮에 뭐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요. 오늘 물이 많이 빠져있네. 이 정도면은 이거 낮에 팡문이도 보겠는데, 리발? 근데 지금 만약에 해루질 하다 팡문이 보면 헌터일 것 같아. 자, 일단 뽀찌를게. 여기 짜져있어. 자, 털개야. 이런 해초 있는 돌이 안에 뭐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보자. 아무것도 없지, 리발 닫아. 넌 뭐야? 롯나 예쁘장하게 붙어있구나. 한번 보자. 일로 와봐. 너 팔다리 다 있고 촉수는 집어넣어라, 개래끼야. 자, 별 불가사리는 뭐 유해생물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좀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은 유해생물이에요. 그래서 얘네 죽이라고 하는데 차마 죽일 순 없고요. 밖에 두고 갈게요. 구라예요, 떨고. 오늘 해루질하기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동해안 지역은 지금 조과가 좋을 때는 아니에요. 수확이 많이 없어요. 수확이 예를 들어 약간 요런 군 쇼래끼 같은 래끼들 갖다 버려. 보라피 붐치마. 너는 뭔데 붙어있는 거야? 아니면은 물에 떠있는 거야? 자기부상결차 같은 거야? 털개야, 야, 너 아까 내가 그 떨어뜨린 개구나. 너 요가하니?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막노동을 해봤는데 여러분 없습니다. 내일 밤에 다시 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삭라삭. 털개 사냥 3일차인데 오늘 파도가 없진 않아요. 파도 좀 있죠? 파도 소리에.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해초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죠. 자, 이렇게 자랄 때 슬슬 털개 새끼들이 올라오는데. 성게 롯나 귀엽다. 꺼져.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등 한 마리 지금 굉장히 물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지금 말라 있는 거예요. 적셔줄게. 그리고 떨어뜨려야지. 자, 이 돌 없어. 나 집에 갈래 그냥. 우와, 털개인 줄 알았는데 돌개다. 루아이래기야. 귀엽죠? 암컷이에요. 요새 이만한 사이즈가 대다수더라고요. 좀 큰 사이즈는 이제 기쁨 바다로 돌아갔나 봐 버려. 너 말고 털개 내놔. 뭐야 이거? 팡문이다. 야, 팡문아. 와.
야, 개 먹고 있었구나. 야, 반갑다 팡문아, 또 만났네. 그래 그래, 한 수저에 두 마리가 있을 수가 없어. 가. 우리 집 팡문이 롯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방금 팡문이 방생한 거 아니에요? 스킵하다가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라지 않을 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불가사리 잡자. 이런 레끼들은 바로 나오네. 리발 저 멀리 꺼져. 야, 배 보이면서 떨어지지 마. 와, 팡문이 진짜 어이없네. 개군소 어이없네. 꺼져. 저기 둥실둥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낄낄거리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았는데, 오 뭐야, 수달이야. 수달이다. 수달 수달. 우와 개대박. 수달이야 해달이야. 어디 갔어? 갔어? 오 저기 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어디가 어디가? 개대박이다. 근데 왜 혼자 와있지? 친구 없나? 아 뭐지 했는데 고양이가 난 물속에 잠수해있는 줄 알았어요. 이 새끼 헌터팡 라이브로 시청하고 있었네. 그래 되게 좋은 뜻인가 보다. 제 특기 아시죠? 미신 롯나 잘 믿는 거. 야 여기 와가지고 저 보고 씩씩거리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죽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저의 목표는 지금 털개야. 털개 한번 나와라. 야 해달도 봤다 나와라. 이렇게 찾던 팡문이도 야 이렇게 원하지 않을 때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쫄짱개를 잡자. 그럼 털개가 나올 거예요. 쫄짱개야 이 돌 안에 있니? 없구나. 그래 나오면 안 돼. 네가 먼저 나와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져. 쫄짱개야 어딨니? 나오지 마 리발리까지. 진짜 오늘 쫄짱개가 없네. 이돌 들어볼게요. 나오지 마 리발리까지. 나오지 마. 와 이 새끼 망도 크다 크다. 내가 이때까지 봤던 이 똑같은 종류 중에 제일 커요. 개뚱뚱해요. 꺼져. 뚱뚱한데 빠르네. 야야야야야 바다 토끼. 야 너 꽤 크다. 여기 있는 거 치고. 야 볼링처럼 꺼져.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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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와 와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박. 와 여러분 털개입니다. 털개 대박이에요 대박. 와 근데 너 집게 하나 어딨니? 너 집게 어딨어? 집게 하나 어딨지 집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게를 참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감게. 오늘 아침 안녕하세요. 네? 7만원이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털개를 구입했습니다. 리발.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털개에 집게 한 짝을 찾는 이유를 아시겠죠? 혹시 연출로 인하여 마음 상하셨던 분이 계시면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연출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그 털개를 잡는 영상에서 그 털개는 동해안 털개가 아닙니다. 그 털개는 아래 지역에서 털개라고 불리는 왕왕밤송이, 발음 롯나 어렵다, 왕밤송이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동해에서 왕밤 소개를 잡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아주 가끔 정말 운 좋으면 완밤송이게도 동해까지 올라와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 말을 어제 이틀째까지 해루질을 하고 나서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털개는 무조건 내가 여기서 잡을 수 없는 거구나. 왜? 수심 300m 아래까지 해서 사는 레끼들이라. 자 그러면은 지금이 털개철이니까 털개를 사서 연출을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기분 상하신 분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집게 하나 나갔다 리발. 이렇게가 7만원이니까 몸통이 3만원이라 치고 다리 중에 집게가 가장 크니까 거의 만원 날렸네 리발. 오늘 날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입니다 근데 이 영상은 4월달에 올라갈 거지만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잡아온 털 아니 사온 털개를 보여드릴게요. 롯나 비싼 내끼 짜라자. 집게 어디 갔어 리발 내끼야. 롯나 맛있을 텐데 펀치. 괜히 연출해서 집게 하나 날렸어요. 보시면은 일단 크기 보세요. 제 얼굴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롯나 작다 너. 죄송합니다. 자, 이 털개는 따로 손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수심 300m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꺼내서 물로 한 번만 씻어주고 바로 요리를 시작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배가 검어네. 양치 시켜줄게요. 뒤지러 가자. 목욕 시켜줄게. 파이어. 차갑지 차갑지. 너 차가운 거 좋아하잖아. 랄랄랄랄랄. 자 그리고 털개의 털들을 롯나 치카푸카 치카푸카. 내가 이때까지 손질했던 것 중에 제일 크다 리발레끼야. 자 그러면 이렇게 씻은 털개는요 여기다 꺼져. 개맛있겠다. 추베르 펀치. 안 때릴게. 내 손이 망가져.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간장 게장을 만들 재료들입니다. 자 당연히 간장 필요하고요. 설탕 있어야 되고 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발 소주 리발. 간장과 물을 1:1 비율로 컵에 맞춰서 부어줄게요. 와 표면 장력 딱이야 딱. 자 3컵씩 넣을게요. 소주는 3분의 1만 넣으면 되니까 이거 다 넣으면 되겠다. 취하는 거 아니겠지? 설탕은 1컵. 소금 아니겠지? 아유 리발 놀래라.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5분 정도만 끓여주고 시로네 식히면 됩니다. 자 간장을 끓이려면 그렇죠 이래끼 필요하죠? 야 말 좀 빨리 하고 라가리 닥쳐. 파이어 파이어. 자 이렇게가 빨리 끓이려면 바로 라가리 봉쇄. 오오오 리발 턴 오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래끼를 실온에서 조금 차가워질 때까지 그냥 녹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성이 롯나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곧 짜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너덜너덜거리. 야 죽었니? 괜찮아 어차피 돼질 거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간장이 다 식었습니다. 일로와 이래끼야.
진짜 크기 큰데요. 집게 하나 10,000원 버렸다 리발. 다리는 다 있지. 어 고마워 있어줘서. 갑자기 모자 벗었어요. 간장 식히는 동안 나는 씻었어. 라임 롯된다. 잘가 렛끼야. 그렇지 그렇지. 계속 마셔. 거품 물고 마셔. 벌써 갔니?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 다리 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를 잘라서 넣어줘야 돼요. 로추 바사사삭. 오오오. 그리고 청양로추 라사사삭. 오오오. 자 그리고 드랍더 통마늘.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흩날려라 월계수이. 차차차차차. 어 엄마한테 롯나 혼날 뻔했다. 자 그리고 국자로 여기를 조리 있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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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자기하게. 아니 자, 여러분 맛 한번 봐볼게요. 롯나 맛있다. 와. 자 일단 그러면은 어 아가리다다. 자 그리고 이렇게를 열어. 어우 엄마 안 계시지? 젖어지자 젖어져. 닫아. 자 여러분 이제 저 털 개새끼는요 이틀 동안 저 간장이 아주 조져질 겁니다. 자 그럼 내일 이렇게 뒤집을 때 봐요. 나상마상 열어. 나와. 깃발 후려치기로 닫아. 라그를 열어. 이야 털 색깔이 아주 고와졌구나. 여기서 잠깐 해줘야 되겠습니다. 성별 껍데기를 뜯어줄게요. 여기 롱구멍 사이를 잡고 살짝만. 오케이. 아까는 배를 보여줬죠? 앞으로 조져. 이번에 손가락 한 번만 빨아볼까? 빨까 말까? 빨자. 러머니 밥 좀 주세요. 자 이렇게 개를 앞으로 해놨으면 다시 라가리 봉쇄. 내일 바로 이 털개 간장 게장을 실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상라상. 오늘 참 안 오겠다 리벌. 자 여러분 드디어 털게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일찍이라 눈이 롯나게 부었어. 열어. 배속으로 가자. 딴딴딴딴딴딴 따라라라라라 라가리 봉쇄. 아니 열어. 털개네? 털개요? 아니 내가 분명 돌개인 것을 봤단 게 뭔 개소리야? 우와 또 한번 까볼게요. 이야 이거 뭐야 밥이야? 리발 내장이겠지. 어? 쉐드퍼? 오 털 많다. 리발 먹을 때 롯 같겠다. 라가미 제거해야 돼. 칫솔질도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수심 300m라도 필요 없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있을 수 있는 라가미 버려. 자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다리 안에 살이 이렇게나 있습니다. 땀에 즙 나온 으아 내려. 자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미쳤다 미쳤어. 바로 추배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진짜 털이 많아요. 보시면은 약간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라가미 아직 붙어 있었구나. 저기 버릴게. 살 보세요. 살 나오는 거 야 바로 입으로 와. 아,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개미쳤어요 여러분. 응? 아 롯나 지저분하게 먹어지네 리발. 와 해보자. 아우 조용해 리발 무슨 새끼. 여러분 간장게장인데 여기 안 넣으면 속상하죠. 라이스 여기다 그냥 통째로 넣고 롯나 그냥 비비면 됩니다. 어 밥 말려 들어간 거 보세요. Shit the fuck 개질인다. 와 이거 보세요. 아음 와 미쳤어요 여러분. 맨날 군소 막 개깡고 말미잘 해파리 이런 거 처먹다가 가끔 이런 거 먹으면 롯나 맛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군대 휴가 나와서 양념 통닭 먹는 느낌 추베르야? 와 진짜 개미쳤다. 근데 이게 다리가 더 미쳤어요 여러분. 자, 다리 살 올라옵니다. 살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선수 올라옵니다. 바로 와 이렇게 한번 쭉 짜니까 안에 있는 살이 다 없어졌어요. 밥 좀 남은 거 이거 있죠? 이거까지 휴가게요 버려. 저희 다리가 두 번째 마디도 있잖아요. 한번 잘라볼게요. 가시가 너무 아파요. 가시가 너무. 이 선 이거 대게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대게에서만 리발. 맛은 없다 이거. 어 뭐야 살 또 튀어나왔네. 언제까지 튀어나올 거야 살이. 자르는데 방금 살 튀어나온 거 이거 보셨어요? 자르는데 방금 살 튀어나온 거 용납할 수 없어. 다 먹어야 돼. 또 좀 신기한 건 뭐냐면 털개인데 이 털이 안 빠져요. 입으로 개 씹어도 안 빠져요. 털 지금 입에 들어온 거 하나도 없어. 조금 들어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양이 너무 많아요. 먹방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드신 분들은 1kg는 뭐 거뜬하게 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등치는 작지 않은데 위가 롯나 작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저거 적당히 먹고. 뭐야 이거 리발 집게 굵기 보세요. 이렇게 제 엄지보다 커요. 자존심 상하네. 근데 다른 건 내가 더 커. 배소리야. 여러분 저희 어머니랑 가족들이 퇴근하면은 이거는 마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백요. 진짜 너무 맛있다. 와 근데 좀 짠 건 사실이야?